자, 그러면 오늘 또 월요일 아침 저희와 함께해 주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지표 보면서 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네.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뉴스 3에서도 한국 수출 역대 최고치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팩트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죠. 이번에 그냥 역대 수출 최고치인가 보다 잘했나 보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몇 개 숨은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트를 좀 봐주시면은 저희 수출은 일단 금액으로는 잘 안 보고 이제 증가율로 보는데 증가율도 전년 대비해서 30%. 요 금액으로 하면은 저 2017년, 18년도에 이렇게 탁 한번 치솟았던 그 최고치를 딱 거기까지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30%나 나왔으니까 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기저효과 심해서 증가율 그냥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7월에는 수출이 전년비 마이너스 7%였어요. 그러니까 4월, 5월에는 막 마이너스 막 작년이요. 마이너스 막 30% 이렇게 났으니까 올해는 그냥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뭐 40% 물론 열심히 수출했습니다만 가만히 있어도 증가율이 되게 잘 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 달 7월 달에는 수출이 기저효과가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했다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를 저는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금액으로 역대 최고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전해드린 대로 한두 개가 잘해서 사실 역대 최고가 나진 않거든요. 이제 두 번째 차트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품목별로 되게 고르게 수출이 선방했다. 라는 게 제가 볼 땐 더 포인트예요. 아까 앞에 그림에서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수출이 최고치였다. 이제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보고 계시는 그림은 제가 일부러 좀 다 보여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네. 막대기가 수출 금액입니다. 이제 반도체가 좀 넘사벽이죠. 2위가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수출 이제 나오고요. 이제 노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7월의 증가율이에요. 이제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1위 뭐 계속 1위였어요. 1위이기는 한데 증감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수출이 40%나 이제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계도 뭐 석유화학은 한 60% 늘었고요. 와. 석유 제품 70%, 철강 40%, 디스플레이 38%. 네. 이거 무슨 이렇게 원래 수출이 제가 몇 한 반년째 수출이 계속 몇십 프로입니다. 이래서 뭐 한국 수출은 늘 잘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7년도에 고점을 찍고 18년, 19년도에는 수출이 연간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몇십 프로, 몇십 프로 저도 이게 숫자가 요즘 잘 안 외워질 정도로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때 상황인데 그때 마이너스 칠 때는 대부분 주가가 안 좋죠? 주가가 안 좋죠. 네. 잘해야 박스. 그렇죠. 왜냐하면 양적인 같아. 우리가 뭐 주가라고 한다면 EPS 곱하기 PER 이러는데 매출이 일단 뭐 더 성장을 해야 거기서 이익을 남기건 말건 하잖아요. 그래. 그런데 네. 매출이 쪼그라드니까 예, 주가는 안 좋은 경향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수출도 계절성이 좀 있어가지고 반기 말 분기 말에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이 조금 집중되는 경향이 네. 있어요. 3월 말, 6월 말 이럴 때? 네. 예, 그래서 이제 7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수출이 좀 풍부하게 나가고 7월에는 휴가도 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좀 뭐 그다지 안 좋지 않아도 그냥 7월 수출은 뭐냐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7월에 최고치여서 사실은 곧 최고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달성한 예,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사실은 이것과 함께 전달해드릴 부분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수출 데이터를 제가 몇 달째 막 수출 데이터 나올 때마다 뭐 역대 최고치, 올해 역대 최고치 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너무 고릅니다. 지역별로도 고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외국인이 주식을 안 사는데 수출이 최고치인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수출이 최고치면 주가도 이렇게 뭐 빵빵빵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힘 빠진 반응들이 좀 있어요. 심지어 좀 이렇게 공교롭게도 주말에 지난주 후반에 통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 초부터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에 이제 주식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24조 원 네, 기록을 했고 이게 2020년 연간 순매도 금액하고 동일하거든요. 이제 월간으로 보면은 네. 4월만 순매도고 1, 2, 3, 5, 6은 이제 순매도. 그러니까 4월만 순매수했고 네. 나머지 달들은 다 매도했는데 네. 그 금액이 24조 원.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매크로를 경제를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경제를 통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드려야지 되잖아요. 네. 사실은 어젯밤에 올림픽도 보기도 했고 좀 되게 늦게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수출이 최고치인데 뭐 지수가 나쁘진 않은데 사실은 국내 자금이 많이 띄운 경향이 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았다면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네. 여기서 뭐가 해소돼야지 외국인들이 한국이 진짜 좀 괜찮은가 보다라고 하면서 다시 좀 관심을 보일 수 있을까? 네. 몇 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가 쭉 회복하면서 언젠가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할 텐데 신흥국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한 베팅을 하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첫 번째는 테이퍼링 경계감이 있었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그렇게 양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연초에 환율이 1,080원이었어요. 지금 1,150원이잖아요. 뭐 70원이니까 폭이 뭐 엄청 크진 한데 폭도 작지도 않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뭔가 원화 강세로 가면서 환율에서도 좀 약간 수익을 얻고 주식에서도 먹고 이제 이런 그림은 아니었겠구나 이제 라는 게 있고 제가 좀 고민하다가 좀 찾아낸 그림은 이제 세 번째 차트입니다. 네. 이게 보통 수출을 보면은 뭐 한국 수출이 얼마입니다. 뭐 한국의 품목별 수출은 얼마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3페이지에 보고 계시는 그림은 2019년 연간을 100으로 해서 국가별로 수출이 어떤가 네,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가 순서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지수화를 한 그림이에요. 네네. 맨 위에 치솟아 있는 건 중국이고요. 비등비등하게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게 대만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적었고 네.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언택트라고 했었죠. 이제 그쪽에 품목들을 많이 수출하는 게 이제 중국, 한국, 대만 이렇게 꼽혔었는데 한국 수출이 굉장히 선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할까 글로벌 투자자라고 한다면 1등에 투자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니 한국도 되게 잘하긴 했는데 중국하고 대만이 약간 넘사벽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한국은 오히려 수출 비중이 크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독일이나 일본은 조금 한국보다 좀 못하긴 합니다만 독일하고 이제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하반기에 테이퍼링에 대한 뭔가 이야기가 더 구체화돼서 테이퍼링은 이제 좋은 건 아닌데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첫 번째 그리고 원달러 저는 연말에 1,090원 전망하거든요. 네. 네, 연초 수준으로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원달러가 다시 내려가네. 그리고 올해 저희는 연간으로 수출 최고치 달성은 무리가 큰 이변이 없다면 연간으로도 최고치 달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되게 고르게 수출한다 얘기 드렸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잘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저거를 투자해야지 되나 중국에 대해서 되게 투자를 해야지 되나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55%가 반도체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에 집중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되게 고르게 수출을 하고 있고 올해 수출 역대 최고치 내년에도 이게 다시 박스에 갇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 한국은 역시 이제 표현은 이거는 개인적인 사심 섞어서 되게 모범적이구나. 네, 수출을 언택트도 잘했는데 제가 아까 뭐 석유화학, 철강 이런 것도 숫자 다 불러드렸잖아요. 네네. 예, 참 고르게 수출 잘하네 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내년에도 순매도를 할까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제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수출 역대 최고치 외국인도 순매수 이렇게 전해드렸다면 좋았겠지만 네. 수출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외국인이 조금 왜 관심이 없는지 근데 네. 그 김 팀장님 그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판 거는 셀 코리아였을까 워낙 한국의 개인 자금들이 세게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면 어딘가는 일방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탈고 한국이 나빠서 팔았다기보다는 가격이 좋아서 가격이 좋으니까 근데 수익 실현한 거예요? 아니요 한국에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등장하니까 그 투자의 주체의 비중 조절의 기간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매도 금액 자체가 막 역대 네. 최고 막 이렇지는 않으니까요. 올라가면서 파는 네. 거니까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역대 수출 최고치가 제가 몇 번 나와서 얘기 드려서 다시 말씀 안 드리겠는데 2010년부터 사실 한국 수출이 양적인 성장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뭐 연간으로 늘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었는데
첫 번째 차트를 가능하면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이전에 이거는 뭐 1980년대부터 해서 너무 길기는 한데 눈으로 한 2000년대부터만 보시면 각도가 아름다운 각도입니다. 막 50도의 각도로 한국 수출이 막 양적 성장을 하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하다가 네. 이제 2010년부터는 한국이 이제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그리고 신성장에 투자하는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덜 열심히 했다거나 이거 정말로 그냥 양적인 성장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긴 힘들어요. 힘든데 이런 그림들을 보면 여기서 많이 저는 이런 이 그림 볼 때마다 2010년부터는 한국이 경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양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각도가 코로나 영향이 좀 크긴 합니다만 네. 꼬리를 보면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 죽겠죠 꼬리가. 예. 각도는 죽겠습니다만은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완만하지만 성장하는 국가하고 한국은 수출하는 국가인데 금액 보니까 좀 빡세게 가진 것 같던데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금액 데이터를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김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매도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셀코리아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왕이면 같이 매수하면 그렇죠.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세 주체가 다 매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누구 하나는 팔아야 되죠. 가격이 좋아서 팔았을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난주에 미국의 GDP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3% 되게 오랫동안 나오면서도 GDP 성장률이 얼마입니다 이야기는 거의 드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늦게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 그 전에 저희가 뭐 월간으로 나오는 데이터로 다 온도를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2분기의 GDP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나와서 3분기 경제 모멘텀 안 좋습니다. 제가 뭐 계속 나쁜 얘기만 드리게 네. 되네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는데 2분기도 좀 느낌이 쎄했어요. 8.5%를 예상을 했는데 6.5% 뭐 숫자상으로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안 좋았는데 이제 분야별로 보면은 사실 확실히 좀 정부도 돈을 조금 덜 쓰는 모습, 소비도 더 이상 늘지는 못하는 모습. 그래서 뭐가 하나가 되게 안 좋기보단 다 조금 조금씩 약간 힘이 빠지는 듯한 네.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 났어요. 저는 이제 안 좋다라는 모습보다는 미국의 GDP를 아주 세부 항목까지는 못 보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최근에 FANG 주식들이 주가가 되게 좋았잖아요. 미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물론 실적도 좋았던 거 아마존을 제외하면 실적도 좋았던 것 같고 다 좋았는데 저는 항상 이런 뭐가 주가가 좋다, 뭐가 뭐 투자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 매크로에서 뭔가 답은 없는 건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네 번째 차트를 한번 같이 봐주시죠. 위에 장표 제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의 네. GDP에서 세부 항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의 투자 중에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사실은 세부 카테고리별로 제일 좋았던 거는 건설 투자였어요. 미국에 왜 집이 부족하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이 엄청 올랐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희 여러 번 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밑에 남색 선으로 되어 있는 미국의 건설 투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튀어 올랐었습니다. 근데 꼬리, 아주 꽃꼬리의 하나의 선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꺾였죠. 미국의 주택 투자가 더 이상 안 될 거다. 이제 다 왔나 보다라기보다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자재를 못 구한 게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짓는 데는 여전히 뭐 기계로도 많이 합니다만 사람 그렇죠. 이렇게 고용 유발 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이 건설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도 없다고 하고 자재도 없다고 했더니 근데 저는 이제 뉴스들 이렇게 보면서 아유 되게 오랫동안 잘 간 건가 보다 엄살들이 심하네 라고도 사실은 솔직히 생각했었는데 이 GDP에서 나오는 건설 투자가 꺾인 거를 보면은 이 병목 현상이 그냥 아 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임금이 올랐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생산 여기선 투자죠 네. 투자가 금액이 줄 정도로 조금은 심각하긴 한가 보다 이제 라는 생각이 들고 이 건설 투자 줄어든 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쭉 독야청청 뻗어나가고 있는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네.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팡 주가가 왜 좋았을까? 코로나가 재확산되니까 다시 사람들의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걸까? 사실은 백신도 개발을 넘어서 보급을 되고 있고 재택근무도 늘긴 합니다만 한국의 이제 주가 별로 많이 이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처럼
미국이 다시 사람들이 집콕한다고 해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든 넷플릭스든 주가가 막 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건 한번 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근본이 되는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같은 지표들에서 드러나듯이 이 기업들이 확실히 매출도 많고요. 투자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데 향후에 나갈 것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조금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차트에서는 금액만 제가 금액으로 조금 쭉 뽑아서 보여드렸는데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R&D, 소프트웨어, 미디어,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분기 평균의 성장률이 7%였어요. 굉장히 높죠. 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0년 2분기에 한 차례 마이너스가 난 이후에 2020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는 투자 증가율, 그러니까 성장률이 오히려 두 자릿수입니다. 11%. 그러니까 원래 우리 테크 좋은 거 알았잖아요. 네. R&D,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 좋은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좀 더 가속화된 건 알았는데 네. 정말 숫자로 뽑아보니 이게 정말 더 가속화됐구나. 저희 KB증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컨택트, 언택트에 각광을 받았다가 리오픈되면서 이제 콘택트의 각광을 받았다가 이 이후에는 누가 좀 갈피를 잡을 수 있을까, 누가 다시 주도주의 반열을 들었을까, 저희는 성장주 좋게 보고 있어요. 예, 투자도 계속 경제 측면에서는 쌍끌이를 하겠지만 네. 투자가 역시 메가 트렌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GDP에서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들이 쭉 오히려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은 많은 이제 투자 전략가들이 성장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참 계속해서 이게 그냥 꿈과 희망만이 아니라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짧게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고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네.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눈높이가 조금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6월 고용이 85만 명 플러스 85만 명이 나와서 뭐 그 전에 상반기에 고용 평균이 4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잘 나왔는데 7월 고용은 지금 컨센서스가 90만 명입니다. 네, 뭐 경제도 괜찮고 이제 실업수당, 추가로 실업수당 주던 것들이 이제 소멸을 한 주가 있고 소멸을 바로 앞두고 있는 주들이 있다 보니 컨센서스 이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미스할, 눈높이를 미스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만 좀 짧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5페이지 차트를 봐주시면은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의 세부 항목 중에서 고용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고용에 뭐 한 달 한 달 이게 잘 나올 거다 못 나올 거다는 맞추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고용이 좋다. 고용이 조금은 좀 둔화될 수 있겠는데 요 정도 온도는 저희한테 충분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차트 꼬리를 보면은 네. 이제 워낙 좋았던 데서 낮아지는 거긴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고용에 있어서 이게 사람을 못 뽑아서 화가 난 거든 너무 구직자가 없어서든 고용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온도들이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 고용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구인 수요죠. 예, 구인 수요도 여전히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 고용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이게 계속 8만 명, 9만 명, 뭐 9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늘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라는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6페이지 마지막 차트인데요. 네. 6페이지는 자발적 실직자예요. 그러니까 금방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만두는 사람들. 부러운 분들이죠. 네. 부러운 분들인데 이 자발적 실직자가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만 원 받는데 여기서는 105만 원 줄게, 110만 원 줄게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 네. 자발적 실직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가 좋고 고용이 좋아서 나오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게 한 달 한 달 고용에는 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고용이 나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두고 저기에는 저 한 2주 쉬었다 갈게요. 3주 쉬었다 갈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달 한 달 고용의 숫자는 좀 안 좋은 것처럼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미국 경제는 모멘텀은 죽습니다만 고용 데이터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회복세인데 이번 달 고용의 90만 명의 눈높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아 보인다. 안 좋게 나오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으니 너무 흔들리지 말자라는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용이 어차피 뭐 보조금 주는 게 9월에 종료되는데 끝나죠? 네네네. 간보기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용이 이렇게 예를 들어 예상만큼 잘 나오면 혹은 뭐 예상보다 더 잘 나오면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는 있죠. 뭐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이제 나아가고 네네, 있는데 네네. 지난 FOMC에서 파월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인상적인 몇 개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강한 고용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물가는 사실은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걸 약간 우회적으로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죠.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네네. 얘기를 했고 이제 고용이 좋게 나오면 우리 정말로 본격 시동을 걸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용이 이제 아주 좋게 나오면 아, 이제 테이퍼링은 받아들여야 하나 보다 이제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반대로 고용 또 안 좋게 나오면 이게 진짜 코로나도 사실 미국에서도 재확산되고 있으니까 네. 뭐 이게 경제가 미국 3분기 경제가 안 좋은데 고용이 안 좋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달 고용은 그냥 약간 뭐라지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고용이에요. 그렇죠. 어중간하게 나오는 예, 거. 예, 그게 기대보다는... 금융시장, 예,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예, 식은 죽 먹기. 예, 어중간한 네. 것이 골디락스가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고용이 어떻게 나올지. 네. 언제 나오죠, 고용이? 금요일 날 밤에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네, 금요일 밤에요. 네. 어떻게 나올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아침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